해군의 내일을 책임질 충무공의 후예를 양성하는 이곳, 해군 사관학교. 회사는 1946년 3군 중 처음으로 설립돼 지난 70여 년간 강인한 체력과 전문적인 군사 지식, 고결한 성품을 지닌 해군의 리더를 양성해 왔는데요. 진정한 회사 생도가 되기 위한 제76기 해군 사관 생도 가입기 훈련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길게 늘어선 차들, 푹 눌러 쓴 모자, 비슷한 옷차림을 한 젊은이들이 같은 곳을 향합니다. 이날은 해사 제76기 가입교 생도들의 입소일. 한눈에 봐도 앳된 학생들이 강당에 가득 들어찼는데요. 이들은 바로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합격한 해군사관학교 가입교 생도들입니다. 충무공의 후예가 되기 위해 실력을 갈고 닦은 이들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위기에 조금은 위축됩니다. 그냥 약간 분위기가 좀 삭막하기도 하고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웅장한 느낌도 큰 것 같습니다.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선발된 이들이지만 최고의 리더를 양성하는 해군 사관학교답게 또 한 번의 신체 검사를 치릅니다.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니 가입교 생도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좀 긴장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자 가입교 생도들도 긴장한 탓에 혈압이 말썽입니다. 일단 입교시 가입교 훈련을 받고 생활 새로 지금까지와 다르게 한다는 게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모두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해군 사관생도 가입교 시기 이들의 해군으로서 첫걸음을 알립니다. 처음 하는 신고와 경례는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입소식. 필승! 신고합니다. 해군 사관학교 제76기 신입생 김태환 등 177명은 2018년도 1월 5일부로 가입교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앞으로 펼쳐질 5주간의 가입교 훈련은 여러분을 민간인 신분에서 사관생도로 전환시키고 생도 생활에 필요한 기초 체력과 군인 정신을 연마하며 사관생도로서 갖추어야 할 자긍심과 명예심을 함양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 부모님들은 아들과 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길 당부합니다. 저도 군인의 길을 네. 걸었는데 또 아들이 제 길을 걷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여간 가입교 기간에 남자로서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기 자랑스러운 해군이 돼가지고 한 달 후에 돌아올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예, 훌륭한 해군이 돼서 돌아오라. 해군의 귀한 딸로서 건강히 잘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차마 발길을 못 돌리고 계속 돌아보는 부모님들을 위해 가입교 생도들은 씩씩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 기운이 2월 9일 입소식까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단 하루 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달라진 가입교 생도들의 모습.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